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조그만 보컬 네. 전용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사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유사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네. 합시다. 네, 뭐.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이게 뭐 프리앰프, 마이크 프리앰프기는 한데 뭐 워낙에 기능이 뭐 제한적이고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퀀서로서 같이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캐논잭 하나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소형, 초소형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새 뭐 고 기타도 나오고 뭐 고 보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은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음악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크기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딱 구색만 갖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녹음해서 내가 뭐 SNS에 업로드를 하는 정도의 수준. 그냥 핸드폰 카메라 켜고 거기에 수음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업로드용 수준, 그 다음에 내가 뭐 간단하게 뭐 데모 작업이나 스케치하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SNS와 스트리밍, 방송 이런 쪽에 특화된 장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보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컬 뭐 유튜브 같은 거 커버 유튜브 운영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는데 가끔씩 뭐 밖에서 야외에서 뭐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영상과 함께 예쁘게 찍어갖고 SNS에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활용도가 아주 높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이 55,000원이거든요. 네네. 진짜 그냥 술 한 번 먹을 값. 술 한 번도 되게 저렴하게 먹는 값이잖아요. 일단 둘이서 그 안주는 하나고 맞아. 안주는 몇 병 먹고 뭐 저기 뭐야 이제 막뭐 이렇게 음료수 잠깐 시키고 그러면 뚝딱이야 55,000원. 없어. 은총이랑 저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가갖고 없어. 고기 55,000원이 뭐야? 고기 3인분 먹고 둘이서 그 다음에 모자라 뭐 돈. 술 두 병 먹으면 55,000원 뭐 금방이지 뭐. 뭐 15,000원짜리 삼겹살 3개, 소주 5,000원 두 병 이러면 55,000원인데 벌써. 근데 그것만은 우리 뭐 밥도 먹지. 저기 후식으로 저기 비빔냉면도 뭐 먹어야 되지. 뭐 물냉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콜라 마셔야 되고. 그러면 술값보다도 싸다. 술값보다도 싼. 정말 저렴한. 우리가 고기 한번 먹는 돈보다도 네. 싼 그런 TC-Elicon의 고 보컬 모바일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왜 이렇게 진지하게 견정되고 있어? 먹는 거. 먹는 자, 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마스토어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자, 고보컬 볼게요. 여기에 지금 iOS, 안드로이드, 맥, PC 장치들과 함께 고음질의 오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이나믹과 콘덴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XLR 인풋. 그러니까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네, 헤드폰 아웃풋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뭐 아, 충격까지. 뭐, 충격적이죠. 사실 이 사이즈에 48V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 꽤나 힘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면은 TC-Elicon 모바일 앱 호환이 되는데 앱스토어에서는 고스튜디오 FX랑 고레코드 앱을 같이 쓸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고스튜디오 FX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고레코드 앱만 쓸 수 있는데 고스튜디오 F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채로운 효과, 영상 효과까지 줄 수 있고요. 네. 고레코드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운드만 녹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호환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9V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하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9V 배터리로 48V 팬덤 파워를 지원을 한다. 이게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네. 세팅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오늘 그 아이폰이 젠더가 있으면은 라이트닝 젠더가 있으면은 고 스튜디오 FX 받아가지고 그걸로 직접 해볼 텐데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고 기타 프로 버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여러 종류의 케이블이 있어갖고 그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고 보컬 같은 경우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예 그 예전 그 기기 연결을 지원하는 아이폰 9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젠더가 없으면 애초에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 없으면은 저기에서 쓰면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에서 쓰면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쓰긴 편한데 고 스튜디오 FX를 못 써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요즘 핸드폰이 다 USB 3.0 뭐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걔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뭐 너무 쓰기가 어려운 맞아요. 거죠. 그리고 아이폰 요즘 거는 오히려 이제는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이트닝 젠더. 왜 나는 저거
왜 그거 3.5를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진짜 맥 성토대회가 갑자기 됐는데 애플 성토대회가 됐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어디든지 함께 왜 하필은 부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엌이 있던지 공원에서 편하게 있거나 또 왜 시작이 부엌이야? 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사마 여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본 사이트에 있는 거를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형이 리뷰한 걸 안 거지. 형은 부엌에 있으니까. 이거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저거 약간 빨간색 그 뭐라 해야 되지? 혈압육. 이게 싹 벗겨져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닐처럼 이렇게 남으면 돼. 이렇게 잘 벗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얀색 기름이 이렇게 다 살아 있어. 보이죠? 이거. 이게 이제 탈피가 내가 늘었다. 형이, 아 요리하다가 왜냐면 인우 형은 늘 부엌에 있죠. 아, 이거 내가 써야 되겠네 이거. 형 때문에 잘 봐주십사. 아, 네네 부엌에 있든지 알겠습니다. 부엌에서. 네. 인우 형은 저기 부엌에서 사시미 꺼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보컬 마이크 프리앰프 뭐 사진과 함께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앱과 함께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슈퍼 모바일 스튜디오. 자 보면은 여기 외관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요것만 보셔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고보컬입니다. 이건 진짜 작죠. 100g짜리 55,000원. 지금 보시면은 요쪽에 3.5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폰이랑 너무 그래요. 하지만 끼우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마이크 인풋, XLR 인풋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채굽에도 불구하고 무려 48V. 네, 48V, 맞아요. 네,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됩니다. 형이 충격적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풋 게인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픈해 보면은 9V 배터리가 맞아요. 들어갑니다. 9V 배터리로 48V 팬텀 파워를 할 수 있다. 네, 지원을 한다. 이게 대단히 배꼽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바로 그런 고 보컬의 외관을 살펴보셨습니다. 아, 이쪽에 헤드폰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한 동력. 만우절. 네, 잘 보고 왔고요. 여기 나머지 사진으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셔도 외관 끝이죠. 맞아요. 근데 뭐 이미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네. 자, 이렇게 배터리 장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나와 있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헤드폰 연결하고 XLR 케이블로 그러니까 연결하고. 지금 저기도 저렇게 연결을 하는데 저 단자가 없다고 지금. 지금 2번 그림에 지금 저게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해요. 저렇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안 됩니다. 이제 네. 라이트닝 그 젠더가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 전원 스위치 하고 그리고 컨덴스 마이크 48V 온오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게인 맞춰 주시고요. 여기 스펙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스펙이 하나 있습니다. 0.1kg다. 100g이죠. 100g. 네. 정말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3.5핀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라이트닝 젠더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없는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저희는 갤럭시에다 연결을 해서 미리 연주를 해놓은 어쿠스틱 기타 백킹 트랙에다가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너를 만나. 네, 네 폴킴의 너를 계속 만나. 너를 만나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요 고 레코드 앱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거 한번 듣고 올게요.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 자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무난하죠. 네. 하이 퀄리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네. 근데 그냥 그래도 컨덴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그 마이크까지 가지고 다니는 게 뭐 그것도 생각해보면 번거롭기는 한데 조그만 컨덴서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잭과 함께 캐논 잭과 함께 갖고 간다면은 현장에서 야외에서 뭐 전기 연결 없이 9V 배터리로 팬텀 파워까지 구동을 해서 컨덴서 녹음을 할 수 있다. 이건 나름대로 꽤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격 대비
무게 대비 크기 대비 가장 작은 포터블 인터페이스에서 팬텀 파워가 지원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게 이 뭐 고 보컬의 좀 특징적이고 장점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인터페이스로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네, 그 뭐 팬텀이 지원된다는 거 말고 대단한 메리트가 있거나 정말 음질이 너무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음질이 좋지 않은데 굳이 여기다가 팬텀 파워까지 써가면서 컨덴서를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까지 간다면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이제 직업군에 있어서 뭐 사실 약간 편협한 생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뭔가 좀 대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우리가 그 뭐 이 최종 소스를 정말 작업에다 그러니까. 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뭐 다른 뭐 지금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냥 뭐 야외에서 뭐 영상이랑 뭐 이렇게 동시에 따야 되는데 요즘 뭐 이렇게 뭐 되게 유튜브나든가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뭐 틱톡 이런 데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시니까 맞아요. 진짜 SNS 업로드용 정도 네. 수준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작업을 하실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 스튜디오 FX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영상과 함께 녹음이 가능하고 녹화 후에 사운드에다가 다양한 이펙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고 용도죠. 저희도 지금 보면 고 레코드 앱을 통해서 그 만든 그 사운드에다가 리버브만 살짝 걸었는데도 좀 들을만해지더라고요. 그 이 고 스튜디오 FX를 이용해서 영상에다 이펙팅 넣는 거는 현 PD님이 그 네. 아이폰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그거 캡처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Living is a living. This is a hard way to go. Yeah. Make me an angel that flies from Montgomery. Make me a poster of an old rodeo. Just give me one thing that I can hold on. Living is living. It's just a hard way to go. Oh, oh, make me an angel that flies from Montgomery. Make me a poster of no rodeo. Just give me one good thing that I can hold on to. Living is living, it's just a hard way to go. 자 이렇게 잘 보고 왔고요. 그래서 55,000원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대단한 음질이나 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라거나 이런 거를 기대할 만한 뭐 그런 기계는 아니다. 근데 뭐 저희한테는 지금 이런 평가 정도인데 이걸 보시고 어? 나 이거 필요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에 고기 한번 안 먹으면 바로 살 수 있는 네. 네. 고보컬 모바일 마이크 프리앰프 오늘 같이 네. 보셨습니다. 평양냉면 다섯 그릇. 평양냉면 다섯 그릇. 요새는 다섯 그릇도 못 사 먹어요. 거의 12,000원이라. 아, 그러네. 네. 다섯 네 그릇 정도. 원이야. 네. 네 그릇 정도. 네 그릇 하고 나서 한번 뭐 녹두전 한 장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을까요? 녹두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4만 자 오늘 같이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거에 집착했어 그러니까. 우리 네, 먹는 거로 견정내고 그러니까. 있죠 자꾸 맞습니다. 자 고보컬 SNS 업로드용 마이크 프리앰프 오늘 같이 보셨고요. 얘입니다 얘. 네. 네. 뭐 더 좋은 이런 미니 인터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진짜 우리가 딱 듣고 나서 와 이건 써도 된다 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이런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인터페이스는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